무단 침입자 발견. 정보를 알면 카드를 몽땅 쥐는 셈이야. 해킹 완료. 저기 여기 있어. 드랍 더 빌. EMP 발동. 이건 예상 못했겠지? 포탑 해킹 중. 치료를 부탁한다. 다시 어둠 속으로. 아디오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신캐릭 솜브라에 대해서 이제 스킬 같은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솜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블리즈컨 11월 5일 새벽에 블리즈컨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플레이는 다음 주부터 PTR에서 이제 패치가 되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 언제인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지만 아마 목요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일단은 이미 애니메이션 말고 게임플레이 그 간단하게 만든 오버워치 블리자드에서 만든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일단 약간 설명을 하고 기타 스트리머가 방송을 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버워치 지금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솜브라가 메인에 딱 이렇게 단편 애니메이션과 같이 딱 이렇게 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또 솜브라 캐릭터를 이렇게 영웅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스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킬 딱 하나 우클릭 2 쉬프트 궁, 뭐 보통 영웅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일단 여기 게임플레이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패시브는 나오지가 않는데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적이 벽 뒤에 있어도 치명상이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했거나 뭐 아니면 그 맞아서 솜브라한테 맞아서 체력바가 보이거나 세 개 중에 하나면 벽 뒤에서도 위치가 보입니다. 끝! 간단하죠? 네, 그렇게 보이고요. 해킹 같은 경우는 적을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적이 스킬을 못쓰게 만들어요. 스킬만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기본 공격 막 이런 움직이는 건 할 수 있고 스킬만 못쓰게 만들어주는 거. 수치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1초 사용이 된다면 쿨타임은 12초가 돌고요. 지속시간은 정확하게 표시는 안돼있지만 약 한 6초? 궁극기도 해킹을 시킨건데 6초인데 이것도 6초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따로 영상 설명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시간은 궁극기와 비례를 한다면 6초인걸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방벽에 막히고요. 방벽에 막힙니다. 라인하르트 방벽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뾰롱뾰롱해서 해킹해서 방벽 내리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용 도중에 만일에 그러니까 1초가 이렇게 다 되기 전에 만일 끊기더라도 쿨타임은 안 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전이 돼야 쿨타임 12초가 돕니다. 예. 그리고 평타 스킬 말고 기본 공격을 말을 안 했네. 기본 공격 평타 같은 경우 60발 그리고 한 총에 기관단총을 또 요요용 이렇게 쏘는데 트레이서 약간 난사 속도 그리고 딜은 트레이서가 지금 총을 두 개 쓰고 40발을 쏘잖아요. 얘는 그냥 총 한 그걸 한 쪽만 들고 60발을 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딜은 지금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광하고 이장슬 이거 같은 경우는 잠시 투명 상태가 되고 이동 속도가 아주 크게 증가하는데 솔저 달리기 속도보다 빨라요. 영상으로 보기에는 솔저 달리기보다는 빨라. 네. 같다고 보기에 너무 빠른 것 같아. 지금 영상도 보기에 빠른 것 같아. 사용하는데 1초가 걸리고요. 쿨타임 5초, 지속시간 6초. 아, 지속시간 5초, 쿨타임 6초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1초고 사용하고 있다가 맞으면 맞거나 공격하거나 스킬 사용을 하면 풀립니다. 이 던지는 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스킬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신 상태에서 이를 이렇게 푹 던지는 거는 은신이 안 풀리고 푹 던지고 위치 이동을 시키면 풀립니다. 그리고 은신이 됐을 때는 적의 석양, 솔저궁 같은 자동 에임에 절대 안 걸리고 위도궁 같은 거 위도궁에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리고 위치 변환기, 텔레포터 위치 변환기 같은 경우는 던지고 나서 한 번 더 시전을 하면 거기로 이렇게 위치를 변환을 시켜주는 거, 거기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기 스킬. 15초 동안 한번 던져놓으면 15초 동안 그 위치에 위치 변환기가 유지가 되고요. 사용하고 나서나 아니면 15초가 지나서 위치 변환기가 사라지면 6초 동안 쿨타임이 돕니다. 쿨타임이 굉장히 짧죠. 그 열광하고 이장실술이나 위치 변환기 자체가 6초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스킬을 아주 자주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기야 얘네. 사기고요. 그리고 공중에 던지고 있는 날아가는 도중에도 위치 변환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위치를 바꾸고 공중으로도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EMP 공급기 같은 경우, 와 이거 장난. 이 루슈 카운터, 루슈 제냐타 카운터, 제냐타 궁극기도 끊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루슈 궁극기는 확실하게 끊기는 게 여기 반경 내 적의 방벽과 보호막을 파괴하고 라고 적혀있죠. 보호막 파란색 그거 부수입니다. 루슈 궁극기 없애버려요. 그냥 루슈 궁극기 없애버리고 라인하르트 방벽도 없애버려요. 그냥 갈아버려. 그리고 모든 적을 해킹을 하기 때문에 해킹을 되면 적이 스킬을 못 쓰죠. 그럼 라인하르트 방벽 깨진 상태로 방벽 못 들고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망치만 휘둘러야 돼요. 그리고 루슈 궁극기 카운터를 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월까지 카운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초월이 사용도 좀 끊겨요. 그냥 끊긴다고 네, 들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 돼야 맞는 거 아닌가? 너무 사기인데? 지원과 궁극기 다 카운터 치는데? 루슈하고 제야타가 수비형 지원과 궁극기 중에 최강 궁극기인데 그 두 개를 카운터를 쳐버리면 거의 얘는 사기캐네요. 예, 사기캐입니다. 아무리 봐도 얘는 사기캐야. 그냥 예, 사기캐예요. 얘 일단 궁극기 맞으면 아까 패시브 전부 다 발동이 해킹이 걸리기 때문에 패시브가 전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 보여. 그러니까 위도 궁극기가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궁극기 범위 안에 있으면 6초 동안은 얘가 적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하는데 얘 체력 200입니다. 150 아니 200이에요. 그래서 더 사기라는 거예요. 암살자 주제에 체력이 200이야. 트레이서 상위 호환이야. 거의 트레이서 이건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죠. 트레이서 궁극기는 뭐야 그 개 궁극기 못 뚫는데 그 초월 못 뚫는데 얘는 뚫을 수 있어. 아 물론 초월 안에 있는 그 아군 적군은 부숴버릴 수 있죠. 터뜨려버릴 수 있는데 초월 자체를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정말 사기 같네요. 예. 그리고 지금 영상들 보시면 아까 우클릭 그 해킹 같은 경우에는 적과 한 대도 사용할 수 있고 금방 전 애니메이션에서 봤다시피 토르비언 포탑에서도 사용해서 포탑도 무력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힐킷에서 사용을 해서 힐킷을 적이 못 먹게 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유지가 되고요. 힐킷에 사용을 하면 힐킷 리젠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먹고 나서 다시 다음 힐킷이 나오는 시간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엄청나게 빨라져요. 뭐 거의 힐러야. 그 거기에다가 해킹 한번 걸어놓으면 1분 동안 그 힐킷이 그냥 힐러예요. 거의 미친듯이 힐킷 나와요.
그리고 상대는 못 먹기 때문에 예. 정말 금방 전에 애니메이션의 게임플레이 영상 봤었죠? 솔저 힐키먹으러 가는데 그거 막고 그냥 때려펴 죽이는 거 나쁜 진짜 나쁜 거 같아요. 그리고 상대편 솜브라가 만일에 힐킷에다 써놓으면 그 힐킷 그 써놓은 걸 이렇게 뺏어서 역으로 해킹은 못 시킵니다. 지금 영상 나오죠? 이렇게 역으로 해킹 못 해요. 그러니까 시전 자체가 안 됩니다. 상대가 해킹으로 1분 이미 지속 시간 박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고요. 뭐 이제 딱히 다른 거는 아 있네요. 은신 쓰면 상대한테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뭐 스타크래프트의 뭐 은폐 클로킹처럼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는 거 보이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보여요. 위치가 안 보여요. 사용하면 아무 위치가 절대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걸 농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 변환기와 열광 위장술 두 개를 이용하면 그 지금 게임플레이 영상에 나오다시피 바스티온 같은 그런 애들처럼 이렇게 농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사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테스트 나오면 너프될 게 100% 무어가 너프될지 모르겠다. 너무 전체적으로 좀 사기 좀 노답이라서 좀 밸런스 패치가 감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획득된 정보는 이 정도고 추가로 아는 더 획득된 정보가 있으면 영상 설명에 추가를 하겠고요. 큰 정보가 추가가 된다면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하겠고 다음 주 이제 PTR 테스트 서버에 공개 테스트 서버에 적용되면 그때 플레이 영상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아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 해야죠. 구독을 하셨으면 안 하시고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